play now. AM 받고 나오는
이게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지? 그럼 지금 AM 연주할 AM이죠? 악기가 악기 목적 있나요? 동사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have가 원래 뜻이 뭐였지? 가지고 있다지. 그래서 보통 한국어로 해석할 때는 가지고를 말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래서 악기를 가지고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악기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됐어? 악기가 있나요를 다시 바꿔서 제대로 해석해주면 뭐라고 할 수 있다고? 악기를 가지고 있나요? 됐니? 자, 보스를 쓰는 경우는 대상이 몇 명일 때였어? 대상 둘이었어요. 그래서 둘 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항상 무슨 측은? 복수로 취급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자, 그럼 구분 분석해봅시다. Both of them 주어겠죠. 어떻게 이게 AM이 돼요? Both of them 하시면 주어고요. 그 다음에 were injured 동사 in the war 됐어? 그러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두 대상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두 대상이 나와가지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거야? 자기들이 피해를 받은 거야? 자기들이 피해를 받은 상황이겠죠? 그래서 were injured 무슨 태? 수동태 BPP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이거 필기 쓰실 때 예문 안 써오는 놈들 교실박 추방입니다. 됐지? 그들은 둘 다 주어 전쟁에서 부상을 입었다. 동상 부상을 목적어 입었다. 동사 처리하시면 뭐 옷이야? 부상을 입고 있게? 그럼 부상 벗을 수도 있어? 아니지. 부상을 입어먹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 표현으로 부상을 입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 그치? 전체 동사 처리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필기 다 했니? 제게 구문 분석 필기까지만 얼른 느끼시고 확인하러 갈게요. 필기 글씨 예쁘게 써라. 네. 이게 뭐 써는 긍정문 주로 쓰이면 써야겠죠. 유경표 글씨 똑바로 썼냐 안 썼냐? 수동태는 왜 안 써? 수동태 썼었는데 왜 안 써? BPP 옆에 내가 수동태라고 한국어로 썼어 안 썼어? 썼어 안 썼어? 그리고 아까부터 자꾸 졸린 표정 짓고 있는 유경표 내가 지금 필기 다 쓰라고 쓰면서 쫓아오라고 그랬는데 안 써. 뭐 하고 있었냐? 내가 악기가 있나요? 라는 표현 제대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 아 지금 악기가 있나요? 뭐라 그랬어? 아 얘 가지고 그래 왜 안 쓰고 아. 못 때리고 갑자기 자꾸 못 때리고 한다고 해서 뒤지고 싶지. 아 죄송해요. 아 아파 안 써? 유주 다 했지? 뭐 제리도 다 했지? 아 제시잖아. 제리도 다 했지? 아 너 안 때렸지 아직? 아 뭐야? 너 안 때렸지 아직? 태민이는 뭔가 잘했어도 한 대 맞을 것 같아. 아 뭔가 이해가. 형아 썼지 여기까지? 저? 이거. 네 이거 끼고 있어요. 아직 베끼지 마시고 3, 4, 5번 먼저 할게요.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야 이거 원래 이따 좀 이따 느끼게 할까 근데 이 구문 분석을 다 했냐고 얘 설명을 아직 다 못했어. 베끼는 거 베끼는 거야 수명하는 걸 따로 따로 써야 돼요? 아니 같이 쓰셔야 돼. 그 아래 계속 이어서 쓰시면 되죠. 자 왜냐면 선생님이 원이랑 원스까지밖에 설명을 안 했었으니까 여기에 나온 지금 부정명에서 설명 안 했잖아. 자 에브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많이 헷갈린다고 했지. 의미 자체로는 모든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지만 얘는 항상 무슨 측은? 단수로 취급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필기 쓸 때 같이 별표도 쓰셔야 된다. 에브리는 뒤에 항상 어떻게 쓴다고? 단수명사, 그 다음에 단수동사 이렇게 써준다고 했죠. 이것들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every scientist 주어 likes math 목적어 처리하시면 되겠죠. 저 같은 뭐예요? 뜻이 안 써있네. 모든 과학자는 좋아한다. 수학을 구문 분석하시면 모든 과학자는 좋아. 네, 모든 과학자는 좋아. 좋아하는 동사 수학을 목적어 이렇게 처리하셔야겠죠? 했니? 네. 자, 이치 같은 경우도 뒤에 구도 어떻게 쓴다고 했어? 이치 다음에 단수명사 그다음 네, 단수동사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렸죠? 됐어? 모든 과학자. 다음에 여기에서 또 위치는 어떤 형태로 될 수 있어?
됐어? 위치오브? 복수명사 오브가 들어가게 되면 복수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사는 어떻게? 단수동사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두 가지 모양을 다 암기를 해놓으셔야 되겠죠? 됐어? 자, 부분 분석하시면 위치오브 them 좋아. 그 다음에 동사 누구로 해야 돼? Interested in 전체 처리해 주시면 되겠지 왜? 네, 아니 수용 다 아니에요 이거. 이제는 그냥 수거 표현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수거. 그래서 뜻이 뭐예요? 그렇지. 어디 어디에 관심이 있다. 흥미를 가지고 있다. Reading novels. 목적어 처리하면 되겠죠? 됐니? 그들은 각자 주어 소설 읽기에 목적어 관심이 있었다. 동사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어? 자, 이제 부분 부정이라고 하는 게 조금 중요해져요. 부분 부정. 자, 나 다음에 전체를 넣어놓는 부정어 나이 나오게 되고요. 나 다음에 뭐가 나오게 돼? 부분을 나타내, 전체를 나타내는 친구들 있죠? 전체를 나타내는 친구가 뭐 있어? 100%에 해당하는 거. Always. 또, 두 개, 대상의 두 개 중에 두 개 다라고 하면. Always. 라고 하는 표현이 있겠죠. 대상의 두 개라고 했어. 또 뭐 있어? necessarily 같은 표현들이 있고요. 제일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이 세 개고, 뭐 entirely 같은 것도 있겠다. 이런 표현이 붙을 수도 있겠는데, 자, 이 표현들의 특징은 이거야. 자, 오늘 수연이가 수연이의 숙제 상황이 어땠어? 아예 안 했지. 그때 부분 부정 써왔어? 안 써. 얘는 전체 부정. 수연이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부정문을 쓰시면 되겠죠. 수연. 뭐라고 쓰면 돼? Isn't. Doesn't. Do. Yes. Or.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네, 이걸 형우의 얘기로 가볼 거야. 형우가 숙제를 하긴 했어. 근데 지난 숙제 내용까지 다 합쳐보니까 두 페이지를 못한 거야. 두 페이지만 못했어. 그럼 형우의 숙제 형태로 보자면, 자, 이거는 아예 아는 수연이랑 같은 상태인 거고, 그건 100% 다 한 누구로 해볼까? 재윤이랑 같은 상태로 해보자. 재윤이랑 같은 상태. 근데 형우는 어디에서 한? 이 사이 어딘가 1부터 99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네. 맞아? 그럼 1부터 99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걸 뭐라고 쓸 수 있어? not 플러스 전체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됐어요? 됐어? 네. 그러면 이 표현들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한다? 다 공허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됐어? 네. 그럼 형우 다음에 뭐라고 쓰면 돼? 원래 형우 does his homework 이라고 형우는 자기 숙제를 다 했다 100%의 표현이 되겠지. 네.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 지금? 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entirely를 한 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면 뭐라고 할 수 있어? 맞습니다. Doesn't entirely do his homework. 형우는 지 숙제 다 한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줄 수가 있겠지. 됐어? 다다다 entirely 전체를 알아내가 붙어서 부분 부정이 된다. 그럼 not all computer games 주어겠죠. 그럼 all 동사 exciting 뭐 처리하시면 되겠죠? 감정문사. 그럼 모든 컴퓨터 게임들이 주어 다 흥미진진한 것은 뭐 아니다 동사. 그러면 컴퓨터 게임 중에 재미없는 게임도 있고 재미있는 게임도 있고 막 이것저것 섞여있을 거 아니야? 그럼 모든 컴퓨터 게임이 다 재미있는 것만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네. 아, 여기까지 필기 다 했어? 안 했어? 아, 필기 나왔어. 공채가 필기 나왔으면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옮겨쓰기 시작하시면 되겠죠? 자, 옮겨쓰기 시작해주세요. 시작! 난 왜 이래?
아니지. 너무 시끄럽다. 괜찮아. 시끄러워. 혜민아, 빨간 펜 말고 까만 펜으로 쓰는 건 어때? 이건 좀 틀니? 그죠, 이성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 1점만 더 맞았다. 한 개만 더 맞았으면 나도
날씨 때문에 진짜로 자습실까지 그거 걱정하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진심 자습실까지는 그거 가지고 가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충분해 주셔? 네. 글씨 쫄아가지고 그렇게 나 못쓴 거 아니야? 지금 보통 양심없다는 소리 많이 듣지.
사람들을 보내서 아, 진짜? 누나가 고3이었나? 누나? 아, 너 누나 있지 않냐? 와, 이거 수능 받겠네. 아닌데. 아, 미안하다. 제 형이 고3이었나? 오, 이번에 수능 받겠네. 아, 나 한다. 니네 자꾸 수다 떨어놓은 거니까. 아, 아니, 저 수다 안 떨어졌는데. 누나래. 놀랐어요. 진짜 저는... 민지야, 다 했어. 왜 이렇게 유유로워? 저 지금 바쁩니다. 자, 그러면 아니 아니 저 마지막 문제 공부 잘하고 있어. 좀만 기다려 주세요. 재현아 다 했지? 아 구멍. 아, 안돼. 안돼요. 공부 어떻게 왔어? 공부 더 빨리 안 해? 제일 재준 하고 있잖아. 어? 재현아. 아 다시 고쳐야 돼. 무슨 문제가? 살고 싶어. 네, 아, 진짜.
제이슨은 줄 다. 줘. 정신이 아니었다. 아. 공사 처리하시면 되겠지? 이거 수거 뭐 하나 하래? 정신이. 이. 아웃 오브 원즈 마인드. 미쳤다 라는 표현이죠. 됐어? 어. 누군가의 정신에서 빠져나간 버렸어요. 즉, 돌아버렸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지? 됐니? 그 다음에 대상이 몇이야 지금? 대상 둘이고 둘 모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누구 쓰라는 얘기지? 보스 라고 써라는 얘기겠죠? 그럼 뭐라고 쓰면 돼? 보스 처음엔 제이슨 얘가 뭐야? 주어 주어로 가시면 되고 다음 동사 or all of their minds 쓰시면 되겠지. 아니 헛다 라고 했으니까 시제 뭐야? 과거 네. 자, 모든 새는 깃털을 가지고 있다. 됐어? 네. 자, 그럼 앞 문장부터 birds까지. 좀 빈칸. 동사 feathers. 목적. 그럼 여기서 깃털을 쓰는 거 한번 말해봅시다. 뭐라고 할 수 있죠? 모든이라고 했는데 모든 뒤에 뭐가 나와 있어? bird라고 하는 전수명사 나와 있지. 여기서는 모든은 뭘 쓰라는 거야? every 글쓰라는 거겠죠? every 단수명사는 아무 뒤에 못 써요? 뭐라고요? 단수동사를 쓰셔야 되겠죠? 이거 암기하지 않고 풀 수 있어? 없어? 문제? 경평은 자꾸 손으로 수현이한테 찝혀대고 있니? 끊임없이? 아니요. 그치 수현아? 뒤에서 자꾸 만지고 있지? 이거 아 그만 만져 병태야. 왜 자꾸 애한테 찝혀대? 안 되겠다. 병태핀을 하나 사야겠다. 아, 무슨 말 자꾸 뒤통수만 줘. 어, 사면 되지. 다 있지. 변태핀 있어? 어, 다 있지, 다 있지. 변태핀 하나 사야겠다. 변태, 요괴, 뭐 이런 거랑 사야겠다. 색깔도 되게 똥색으로 변태. 뭐 사야겠다. 자, 그러면, bird 앞에 뭐라고 쓰시면 돼요? every bird. 그 다음에 걔 무사는? 가지고 있다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스태프 활용하라고 했는데 단수 동사니까? Heads, other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빨간판으로 색상하시고, 필기 얼른하시고. 다 맞았으면 맞았다고 문장 앞에 동그라미 치시고. 아니 갑자기 고개를 숙여가지고 안 맞았어. 잠깐만 저 까고 올게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저도 헛법이라 생각해요. 아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죄송해요. 미신 자식인가? 나 진짜 방금 중국하는 거였어요. 나 몰랐었어. 아 중국하는 거 같아.
해줄 수 있어요. 같은 동사에다가 eat, 먹다라는 동사에다가 여러 가지 의미를 보여줄 수 있어. 그래서 추가적인 의미 부여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 비동사에는 not을 붙일 수 있고, 비동사가 뭐냐, 앞으로 갈 수 있었지. 근데 비동사 말고 일반 동사도 지가 멋대로 앞으로 나간다든지 not을 가지고 올 수 있었어? 안 됐지. 그럼 일반 동사의 부정이나 의문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지? 조동사 do, does, did가 필요했죠. 기억하세요. 그래서 얘는 일반 동사의 경우에 어떤 경우? 부정과 의문을 만들어주는,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죠. 이때 조동사 do, does, did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되니?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었어? 뭘 할 수 있었지? 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비동사 플러스 PP였을 때 누가 조동사하고? 비동사가 조동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 했지. 됐니? 그래서 얘는 무슨 태? 비동태. 자, 태 말고 또 뭐 있었어? 능동태 있었다고? 시제랑 관련된 설명이 나오셔야 되겠죠? 시제랑 관련된 설명이 뭐가 있어? 미래? 아니 뭐 그런 시제도 있고, 또 그거 말고 두 단어 합쳐줘야 되는 거, 좀 독특한 거. Have to, have plus, 아니 have to가 아니라 have pp. 또 have pp 무슨 시제? 완료 시제. 또 뭐 있어? 두 단어 합쳐지는 거. P 플러스 ing가 있었죠. 이거 무슨 시제? 진행시제. 그럼 여기서 각각 조동사 역할을 하는 건 누구라고 그랬지? 해브랑기가 조동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됐어? 문장이 조동사를 추가해주고 알았어. 우리는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추가적으로 부여를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조동사의 쓰임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조동사의 특징에 뭐가 있어? 조동사 뒤에는 항상 어떻게 써야 돼? 부사 원형 형태로 쓰셔야겠죠. 두 번째 조동사는 두 개 이상 겹쳤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조동사는 문장에서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올 수 없다. 또 조동사가 들어가야 하는 문장의 부정문은 항상 문구한테 붙여줘. 조동사에 낫을 붙여주죠.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을 써주겠네. 맞아? 자, 부정문 나왔으면 얘랑 짝꿍으로 나와줘야 될 친구 한 개 더 있어 보이지? 의문문이 나와줘야 되겠죠?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의 의문문은 어떻게 생겼지? 조동사가 앞으로 나오고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으로 조동사가 동사 원형이라고요? 네, 주어에 동사 원형 네,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조동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 자, 메이가 조금 잘리게 했는데 메이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메이의 의미는 그래서 뭐가 있어? 화장했다. 이건 뭐야? 허가. 난 뭔가 일지도 모른다. 추측. 약간 추측이지. 허가하실 때 누구랑 바꿨을 수 있어? 캔이랑 바꿨을 수 있었죠? 해도 된다 했을 때, 같은 의미였을 때 캔이랑 바꿨을 수 있어. 자, 메인의 부정. 줄임말 있었니? 메인 낫이었지. 메인츠 막 이런 표현은 없었어요. 그치? 주의하시고. 자, 머스랑 헤브트 나와 있는데 머스랑 헤브트 둘 다 뭐예요?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하네? 의무의 표현이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야 돼. 머스트는 추가로 뭐 했어요? 강한 추측 뜻을? 의무의 의무의 틀림없다. 그런 거였죠? 됐어? 근데 부정형이었을 때 얘네들 뜻 같아달라. 부정형이었을 때 have to는 don't have to라는 표현으로 쓰였지? don't have to 바꿨을 수 있는 표현 뭐라고? don't need to 혹은 need not 이라는 부정문으로 쓸 수가 있다. 자, must be는 의무의 틀림없다.
없다라고 하는 강한 추측이지 얘가. 됐어? 머스트 낫을. 머스트 낫을. 너무 해서는 안 된다. 금지의 편이죠. 그럼 돈 하부츠는 할 필요 없다니까. 너무 불필요. 이런 표현이겠지. 됐어? 자 그냥 students. 좋아. Don't have to go. 공사. To school. 이게 on Sunday. 이게 학생들은. 주어죠. 일요일에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 왜 자꾸 걱정하나 봐. 됐어? 그다음에 cannot be, cannot be 몸에 일리가 없다는 가장 강한 부정이라고 하셔야 돼요. 강한 부정. 그럴 리가 없어. 수현이가 숙제를 다 해봤을 리가 없어. 수현이 다 해올 수 있죠. 그치? 빨리 한번 얘기해줘. 근데 안 하는 걸. 안 하는 걸 못하는 거야. 자, he. 좋아. Must be. 좋아. Her boyfriend. 좋아. 뭐 이 미친놈아? 와! 와. 비룡사기야, 걱정어. 내가 비룡사기야, 걱정어 뭐랬지? 너지. 오. 무슨 뭐? 아, 너. 추리파리로 가겠다. 자, 걔는. 그녀의 남자친구 이미 틀림없다. 공상했다. He 좋아. Cannot be 좋아. Her boyfriend 좋아. 그는 좋아. 그녀의 남자친구일 리가 좋아. 없다. 좋아. 몸에 일리가 없다. 사실 여기 이렇게 합쳐줘야 되죠? 그냐? 네. 쉴드는 오츠로 바뀐다고 했었어. 오츠랑 비슷한 표현. 그래서 오츠는 뭐지? 얘도? 의무의 표현이었죠. 쉴드랑 오우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쉴드나 쉴드치 쓰는 거는 잘 안다. 근데 오우츠의 부정이 어떻게 생겼어? 오우냐츠에서 보면 해서는 안 된다 라는 표현으로 바뀌죠. 됐어? 그럼 you 좋아. 쉴드치 throw away 좋아. it 목적어겠지. 그럼 you 좋아. 오우냐츠 throw away 좋아. it 목적어겠지. 너는 좋아. 그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 자, 약간 됐어? 자, would like to 얘는 뭐랑 바꿨을 수 있지? want to를 사실 바꿨을 수가 있죠. 괜히 그럼 I 좋아. would like to apply for 자. Google 좋아. 나는 좋아. 구슬에 지원하고 싶다. 자, 뭐? 약간 됐어? 됐어 됐어. 구글. 머리카락 먼저. 알고 빈 제도 빈 미안한데.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나 이거 지웠는데 먼저? 네. 내가 오늘 지웠어. 얘들아 지금 형호 기다리는 시간에 공책을 좀 정리를 하고 있어도 돼. 형호를 기다리는 시간은. 네, 형호 열심히 빨리. 글씨 빨리 쓰는 친구들은 지금 공책을 정리 시작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몸길을 왜 놀고 있어? 여기다. 또 정리할 거잖아. 왜 안 하고 놀고 있어? 아니 그거는 선생님 설명하고 있을 때 쓰고 있으니까 선생님 뭐라 하는 거지. 그렇지야. 이게 와 장구야. 아주 그래. 와. 정색이 검은 색이고. 정색이 까만 수도 있지. 아니야 정색이야. 완전 차별적 아닌가. 그 마음을 뒤집었어요. 정색이 진짜 엄청 색까만 분들도 있어요. 맞아. 아니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야 미국 가봐. 태생이 그 피부 검정 머리카락이 한색이면 그럴 수 있지. 헤드메랄 다시 돌아오셔서 앞에 보세요. 헤드메랄 무슨 표현이다? 나는 것이 좋겠다. 충고의 표현이에요. 충고. 그래서 충고나 조언의 표현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맞아. 얘도 부정이 헷갈려요. 얘는 심지어 어떻게 써 부정을? 헤드베럴 not이라고 써줘. 그러면 have to랑 ought to랑 헤드베럴 이 세 가지의 부정이 다 다르지? 네. 엄청 헷갈려 안 헷갈려? 네. 제대로 외워야 되면 제대로 앞뒤로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you 좋아. Hadbetter not stay 좋아. there again. for a long time again. 그렇지. 그럼 너는 again. 좋아. 거기에 again. 오래 again. 머무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
공사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땡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정리해야 될 건 6편도 정리하세요. 이거는 또 써놔야 될 것. 비유지드 다음에 뭐 나올 수 있어? 비유지드 츄? 공사 원형. 공사 원형. 이것도 뭐였지? 도메인 축하다. 뭐 하는데? 사용되다. 수동태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어. 되게 헷갈려, 이거.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이거 아직 바로 공사를 정리하지 마시고. 책에 좀 정리하고 댓글 쓰세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비. 유지드. 2 그냥 뭐 나와! 아, 네. ING 나오셔야 되죠? 이 자리에 명사도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팀 뭐야? 익숙하다. 그렇지, ING 하는데 익숙하다. 익숙하다 하실 때 일지들 사이에 바꿔 쓸 수 있는 말. 어커스텀드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Be accustomed to ing. Be accustomed to ing. 됐니? 자, 마지막 뭐가 있어요? Used to 공사 원형. 이거 뜬 뭐였죠? 과거의 습관. 오, 학원했다. 이때는 누구랑 바꿨어? 비슷한 표현이에요. 됐어? 자, 한 개 더 있어요. 유저지트 한 개 더 뭐 있어? 과거에 상태. 그래서 뭐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표현. 유저지트 다음에 추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와. 그럼 이 세 단어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과거의 상태라며. 과거 시제인 was나 뭘로 바꿔 쓰실 수 있어요? 됐어?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습니다. 윤주 됐어? 윤주 왜 이렇게 엉드려? 화이팅! 좀만 더 기운 내보시고. 이제 오늘 지나면 주말이잖아, 그치? 오, 와, 나는 그치! 네가 하면서 나오는 거죠? 야, 나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게 누가 괴롭히는 거 같잖아. 네가 앞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뒤져요. 자, 쉬. 오, 좋아. Is it to go? 좋아. The church? A.M. When? 접사. 쉬. 좋아. Was? 동사. 없사. 좋아. 그럼 왼쪽 전체가 뭐야? A.M. 그렇지. 오. 됐어? 네. 그럼 그녀는 좋아. 속상하면 10불 구이면서 면이라고 했을 때 얘가 ADM이지. 됐니? 그럼 교회 가곤했다. 가곤했었던 부서죠? 그럼 그녀는 원래 주어가 주겠어. 이거 똑같은 주어니까 해석할 때는 한 번만 쓰여주겠지. 됐어? 자, 오늘 들어온 것도 한번 해봅시다. When? 좋아. My mother 좋아. Was away. 우와. 우와. 그러면 when부터 when까지? A.M. A.M. 그 다음에 my mother, my grandmother. 좋아. Would you look after 나나. me? 복잡어. 이렇게 처리하셔야 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단어도 뭐야? Look after. 와, 이거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를? 돌보다. 돌보다예요. 됐니? 네. 자, 엄마가 좋아. 외출하셨을 때 10불 구이 플러스 면 ADM이지? 됐어? 네. 할머니가 좋아. 나를 좋아. 돌봐주시곤 했었다. 공사 공책에 필기 다 했어? 안 했어? 하고 해야죠. 아니 공책이 아니라 책에 필기. 네. 오른쪽에 있는 거 필기 다 했어? 못 했어? 그건 다 했어요. 시작하면 돼요. 일단 뭐 하고 계시면 되죠, 지금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거 빼기 다 했니? 네, 그건 다 했어요. 빼기 다 했니, 형아? 네. 자, 그러면 아래 있는 거 문제 먼저 풀어보세요. 공채 필요 없다, 아니야? 응, 아래 있는 거 먼저, 시간이 없거든요. 아래 있는 거 먼저 풀어보세요. 네. 형아, 네 거라고 했어.
저 그런 퍼멘탈쇼 못할 거든요.